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소프트백 MBC 워크래프트3 2차 리그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오늘도 역시 워크래프트 해설계 최고의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해설과 이승환 해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2002년도 예. 거의 다 끝나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뭐 연말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나이 한살더 먹게 돼요. 그렇네요. 저한테 굉장히 느낌이 크게 와닿는데, 이승환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올해 안에 저는 참 많은 걸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예, 그렇지. 한 일은 그냥 굵은 넓은 범주 안에서는 방송이라는 하나의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는 참 알차게 한 해를 보내고 그다음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쁜 우리 이승환의 해설의 그 인생의 한 획을 그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 그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뭐, 더군다나 굉장히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도는 슈퍼 독감이 곧 이제 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건강 꼭 챙기셔가지고 2003년을 건강하게 맞이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힘차게, 건강하게, 중계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8주차의 경기입니다. 패자조 4강의 경기인데, 지난주의 경기 결과로 일단 승자조는 승자조의 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승자조 결승이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그러니까 패자조에서 올라온 선수를 비롯한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만나는 파이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승자조의 결승을 바로 이중원 선수와 임효진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기의 결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원 선수와 주정규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중원 선수가 결국 승리를 하면서 승자조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정규 선수는 패배를 해서 바로 오늘 경기죠. 봉중구 선수,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봉중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1부에 있었던 경기가 되겠죠. 이중원 선수와 주정규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근데 그 공교 경기 봉중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의 지금 명단을 본다면은 봉중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가 예전에 만난 적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봉중구 선수 과연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2부 경기였죠. 임효진 네. 선수와 임준영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임효진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위너스 파이널에 지금 이중원 선수와 맞붙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임준영 선수는 경기를 패배를 해서 이수혁 선수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의 그 경기 결과를 보면 그동안 다시 이제 또 한 번 네. 복수전이 펼쳐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MBC 워크래프트 3 2차 리그가 어떻게 보면 참 치열한 실제로 그 로데론의 네.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복수전의 양상을 띠고 그렇죠. 있는 그런 대결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예,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기는 것이 뭐 전가지 상사라는 옛말도 있듯이 네. 재밌는 경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께 이제 패자조의 경기를 중계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의 경기는 지난주 승자조 4강에서 패한 주정규 선수와 그리고 패자조에서 지금 참 그 바람에 꺼질 듯이 하면서 살아남고 있는 봉중구 선수와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경기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중구 선수 대 주정규 선수 랜덤 대 휴먼전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경기 맵은 로스트 템플이고요. 두 번째 경기 맵은 라이벌링, 세 번째 경기 맵은 트랭킬 패스, 네 번째 경기 맵은 아일 오브 드레드, 다섯 번째 경기 맵은 다시 로스트 템플에서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맵의 전체적인 어떤 순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경기와 다섯 번째 경기가 국민 맵이 로스트 템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가 상당히 승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오전 3선승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뭐 주정규 선수는 이제 뚝심 풋맨으로 이야기하는 선수가 되겠는데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그 오전 3선승제면 지루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 2차 리그로 오는 모습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무슨 요즘 개그 콘서트라고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욱 재밌는 장면도 나왔었고 네. 더욱 막 박진감 넘치는 액션 영화 뺨치는 그 박진감 넘치는 장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패자조의 4강전 경기를 먼저 치를 봉준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준구 선수, 주정규 선수와 예전에 그 1주차 때 트랑크를 패스해서 만나서 주정규 선수한테 패배를 하면서 결국, 예, 로저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만. 나락! 그리고, 예, 이 선수 자신의 실력을 그대로 증명을 해보이면서 그렇죠. 바로 주정규 선수와 다시 맞서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이제 봉준구 선수를 로저스로 내려보냈던 주정규 선수는, 예, 황현택 선수를 이겼습니다만, 요즘 연승가도 한참 무르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중원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다시 봉준구 선수와, 예, 이번에 오전 3선승제로 다시 맞붙게 됐네요. 근데 사실상 지난주에 경기를 보신 많은 분들이 주정규 선수가 주정규 선수답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맵이 로스트 템플이기 때문에 이 로스트 템플에서 사실 누구답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네. 주정규 선수 지난주 경기 때는 이중원 선수가 일전에서는 로스트 템플에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 경기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주정규 선수가 괴로워해요. 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 정말 예.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경기 나올 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바로 그 맵 로스트 템플이 되겠습니다. 로스트 템플 만나봅니다. 예, 로스트 템플에서 이제 첫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 이 경기와 그다음에 첫 번째 라운드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 로스트 템플에서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이 봉준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의 로스트 템플 경기는 역시나 이제 봉준구 선수가 랜덤이기 때문에 이 로스트 템플에서 어떤 종족, 어느 위치에서 어떤 종족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그 승률을 그러니까 승리의 어떤 전략의 예측을 많이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이 로스트 템플에서의 그 주정규 선수의 지난주 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이중원 선수에게 많이 조금 전략이 예측이 조금 빗나가면서 자신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왔는데 네. 지금의 각오나 아니면 아까 그 분장실에서의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예, 지난주에 그런 그 자기가 잘못된 예측으로 예, 좀 빗나간 플레이를 한 것, 이런 예. 것에 대한 만회를 아마 이번 경기에서 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아까도 이제 김동준 해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그만큼 만회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 연습량이 두 배, 세 배를 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와신 상담했겠죠. 네. 예, 정말. 와신, 그니까, 누워서 이 곰두리들의 쓸개를 먹으면서, 예, 뭔가 예. 이 풋맨들이 좀 체력을 다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나이트 엘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봉준구 선수, 랜덤이기 예. 때문에.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봉준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의 경기는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겠고요. 첫 번째는 로스트 템플, 두 번째는 라이벌리, 세 번째는 트랭킬 패스, 네 번째 아이러브 트레이드, 다섯 번째 다시 로스트 템플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 주, 그러니까 8주차 경기에서 이렇게 패자조의 4강전 먼저 번 경기가 봉준구, 주정규 선수의 경기가 있게 되고요. 다음 주에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와의 경기가 또다시 패자조에서 있게 되고 거기서 이긴 선수들이 다시 패자조의 결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죠? 네. 예,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데 정말 네. 이중원 선수와 임효진 선수와의 경기의 승자 그리고 네. 패자는 또 패자조로 내려와서 경기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엔 패자조에서 정말 최종 결승에 진출하는 선수가 누가 될지가 더 궁금하네요. 예. 예. 자, 봉준구 선수 과연 자신을 패자조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게 만든 주정규 선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주에 주정규답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였던 주정규 선수가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카메라 넘어왔습니다. 아까 봉준구 선수의 헤어 머리 색깔과 지금하고는 다르네요.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는 듯한. 예. 머리가 점점 밝아지는 건가요? 예. 네, 봉준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잘 어울리네요. 대휴먼전 2승 1패 62.7% 승률 나왔죠. 네. 자, 주정규 선수입니다. 혹시 딱 목에다 보이는데 앉아있는 건데. 네. 뭐 자신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죠? 그렇지요. 지난주에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했던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통해서 과연 주정규 선수가 지난주에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면은 탈락이란 말이에요. 주정규 선수 지난주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번 봉준구 선수와의 경기에서 완전하게 패한다면 이제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첫 단추를 띄웁니다. 자, 이거 봉준구 선수의 진영이 되겠는데요. 오크입니다. 오크 6시. 와, 일단 봉준구 선수 오크가 나오게 됐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정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주정규 선수가 아까 전적에 잠깐 나왔듯이 오크 상대로 0승 4패. 예, 방송 경기에서는 오크를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정규 선수가 오크에게 무조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오크 상대로의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이중원 선수와의 경기 때 좀 보여줬어요. 그 패스트 와이번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보여줬었는데 사실 패스트 와이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봉준구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1차 리그 때부터 와이번 참 좋아했죠, 이 선수.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유닛 중 또 첫 손에 꼽는 걸 와이번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통계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 주정규 선수의 방송 경기에서의 대 오크전은 0승 4패로 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 봉준구 선수의 배틀넷 전적상에서 이 오크로 휴먼을 상대했을 때는 또 봉준구 선수 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크로 이제 이 로스트 템플에서 대부분 레더 게임이 이루어진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예, 대 휴먼전에서 오크로 플레이했을 때 전혀 패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주정규 선수가 참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핀치에 몰린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까지도 뭐 오크 입장에서 처음부터 견제를 마음먹는다면 모를까? 아, 블레이드 마스터죠. 블레이드 마스터는 상대적으로 견제의 의미가 좀 덜한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크 입장인 봉준구 선수는 상대방이 12시 지역이라는 거 확인하게 되면 안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별 부담이 없고요. 네. 반대로 말하면 주정규 선수는 뭐 디펜드 모드를 개발한 풋맨으로 압박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크는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 정말 대책이 없는 아크메이지를 여기서 지금 만들어냈어요. 네. 네, 역시 앞마당 쪽이겠죠? 워터 엘리멘탈을 예 멀리서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앞마당을 사냥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크라는 종족이 이제 중반 이후를 노리는 그 종족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처럼 위치가 더 좋게 나올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지리상으로 머니까요. 그렇죠. 지금 양 해설이 통계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봉준구 선수의 분위기가 좀 좋을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주시네요. 네. 그러나 뭐 항상 그 예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통계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라는 것은 빗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빗나갈 수 있죠. 예. 예. 주정규 선수의 플레이 그다음에 지금 상태를 이번 경기에서 이번 경기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빠른 확장 같죠. 예. 빠른 확장 막 맞죠 지금. 기자도 셋이나. 타운홀에서 킵 안 갔고요. 써요? 아, 이거 주정규 선수 상대방의 종족도 미처 확인하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이제 피전트가 6시 지역으로 슬슬 가고 있거든요. 아하. 이거는 지금 차라리 그 봉준구 선수가 오크고 첫 번째 경우는 블레이드 마스터를 뽑았기에 망정이지 타종주국이었으면은 빠른 멀티.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땐 좀 주정규 선수 모험을 하는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종족 랜덤 오크인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봉준구 선수도 지금 빠른 확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주정규 선수의 마음을 나타낸 듯이 피전트가 무조건이 보고 예. 있어요. 예. 부끄러움이 쳐다보고 예.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유인님 어떡하죠? 이런 거 같죠? 꼭? 그렇지만 주정규 선수 분명히 아, 이거 빠른 확장 예 저렇게 피운 맷집 역할을 해주다 바로 저런 예. 식의 플레이 예. 역시 봉준구 선수도 빠른 확장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앞마당 쪽. 네. 자원을 그러니까 예전에 그 1차 리그에서도 보여줬었던 것이 이렇게 어쨌든 확장 가져간 이후에 와이버 모아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중반 이후에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이 또 봉준구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피전트가 왜 지금 2시 앞마당죠? 쪽으로 가는 거는? 피전트의 위치가 좀 분명히 애매하기는 했건 아 여기가 뭔가 이거 이상해요. 지금 주정규 선수가 6시 지역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꽤 커지고 있습니다. 투베럭스거든요 지금. 글쎄 바로 코앞에까지 갔었는데 주정규 선수 이제 발견했어. 아 이거 2시 예 2시까지 올라가죠. 피전트 죽을 것 같고요. 아 예. 6시 지역에서 아 이거 밤이 되어서 시야가 적어졌기 때문에 시야가 작아진 탓에 보지 못한 거네요, 이건.
투브럭스를 사실 가는 게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나 뭐 조금 뭐 오크입장에서 막아내기 쉽고 어렵고를 따졌을 때는 투브럭스 반갔거든요. 야 이거 와이건 뜨면은요. 그렇죠. 하여간 말뚝 아닌 쳐다봐야 되는 포트리스 바로 들어갔고 지금 아이템 스틸도 하고요. 와 여러모로 지금 봉준구 선수 초반부터 분위기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플리드 마스터가 뺏어갔어요 봉준구 선수. 저렇게 풀맨 계속 줄여주고요. 벌써 세컨드 히어로까지 나와있는 봉준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안 깨어났습니다. 자 주정규 선수의 표정은 그렇지만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블랙스미스 아, 라이플맨 예. 생각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뭐 전지훈 선수 시기에 라이플맨 그 다음에 뭐 모타팀까지도 뭐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아직까지 타운홀이라는 게 문제죠. 예. 지금 예. 이미 스파리케이까지 끝나고 굉장히 빨라요. 아 이거는 중반 이후로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분명히 봉준구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게임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봉준구 선수는 거의 와이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아 스피디 나치였죠? 아, 스피디 나치군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뭐 닥터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가 예 사냥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원이 남게 되면은 뭐 와이번 조합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예, 밴드 예.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자 이거 첫 단추입니다. 주정규 선수. 와 이거는 지금 테크트리 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봉준구 선수가 멀티를 좀 늦게 가져가면서 탔다면은 예 초패스트 와이번 체제를 갖췄으면 그냥 예 와이번 두 마리에 그냥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네 자 봉준구 선수 패자조로 자신을 내려보낸 주정규 선수와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정규 선수가 지난주와의 어떤 플레이에서 다른 점은 완벽하게 아 타우렌 10단까지 예 3영웅까지 나오고 있는 봉준구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예 달라진 것은 일단은 지금 하나 또 죽고 있는 건 뭐죠? 바로 와 3베럭스 3베럭스인데요 이거 지금 야 와, 이거 주정규 정도, 선수 예 풋맨 모이면 바로 들어가서 디펜드 걸고 들어가서 네, 어느 정도. 풋맨으로. 예, 타격을 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뚝심 풋맨 제대로 보겠네요. 근데 사실상 이 체제가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또 주정규 선수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왔어요. 예. 네, 너무 와이번을 의식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사냥에서도 여러 가지 미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아... 예, 아, 풋맨 업그레이드 쪽으로 예, 하죠. 풋맨만 계속 뽑아내고 있는 저 주정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거 두 선수 모두 오거로도 쓸지 않은 상황. 상대방의 체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완전 두 선수 뚝심 플레이 하네요, 정말. 그렇죠. 와, 진짜 와이번이었으면 정말 주정규 선수 위험할 수 있었는데 너는 지상병력 반드시 할, 뭐 지상병력 위주로 게임 운영을 할 거다라는 거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지금 3배럭 풋맨입니다, 일단은. 위치 닥터를 몇 개 좀 추가를 해주고요. 아직까지 와이번 체제로 변환할 것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크메이지 하나 레벨 5 벌써. 와. 자, 아크메이지가 레벨 5다라는 거. 자, 트랩. 자원은 지금 1000이 넘어갔고요. 동시에 지금 풋맨. 트랩으로 예, 유인했죠. 트랩으로. 예, 발동됐죠. 아, 터집니다. 이거 쇼크웨이브 또 제대로 날리고 이렇게 되면 또 풋맨 소비도 꽤 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쇼크웨이브 아직까지는 날아가지 않고 있는 자 한번 날아갑니다. 근데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풋맨 많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오히려 퇴각하고 있는 것은 봉준구 선수. 아직 마스터 트레이닝이 안 된 것이 아쉬운 거죠. 지금 봉준구 선수 입장에선 마스터 트레이닝 됐으면 힐링 와드 박아주고 예. 어느 정도 마스터 지금 됐어요. 병력상에 있어서 전혀 밀릴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마스터가 됐고 그 다음에 디펜드 걸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예. 앞으로 방패를 앞세우고 디펜드 모드 상태로 가고 있는 분맨들 뒤쪽에서 아크메이지가 트랩이 이거, 박힐 때마다 그냥 예. 예, 이거는 뚫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봉준구 선수 병력이 조금 우왕좌왕해 보이는데요. 예 마운티킹도 없고요. 아, 포탈 한번 썼어요. 야, 그리고 지금 뭐, 바로, 저렇게 일루전 좀 써줬고. 포탈을 썼는데, 아, 지금 누가 도망을 간 거죠? 예, 지금 봉준구 선수 쪽에서, 타워는 칩트닝 위험해서 포탈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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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타워는 칩트닝입니다. 위치만 변경시켰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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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크메이지!
아, 막 패스스톤이 있기 때문에. 패스스톤이 있습니다만. 오, 이거 여유 부리면 큰일 나죠,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뒤로 빠지냐, 예, 그런데. 바로 사용을 했네요. 자, 이거 보면 병력 많이 잡혔어요. 오, 차, 하시어까지 전사. 야, 브레이크 마음 탱킹! 야, 지금 이거 블레이드. 야, 블레이드 잡히겠는데요? 레벨 3짜리 블레이드 잡혔죠? 왔어요. 예, 잡혔어요. 야, 아, 잘 타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아, 전사, 블레이드 마스터. 이거는 뚝심! 정말 뚝심이에요. 야, 이게 바로 또 주정규 선수의 바로 그 플레이어인데, 타우렌이네요. 타우렌인데, 지금 나올 수가 없죠. 앞마당에. 예. 네, 뭐. 있는 자원 긁어 모아서 타우렌 뭐 몇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정규 선수가 거기 알맞는, 예, 대처를 할 만큼의 자원, 예, 뭐 이미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와, 뚝심 분명 주정규 선수의 이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3벨하고 나이트 나오죠. 이제는 뭐 캐슬 끝났겠다, 품맨 더 이상 생산할 그런 여유 없고 이제 뭐 나이트 찍어줘도 될 것 같거든요, 주정규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봉중근 선수의 주요 병력들을 레벨 6! 예, 레벨 6 됐네요. 주요 병력들을 다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냥 지역은 지금 모두 다 주정규 선수가 우선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그 위치 닥터의 마스터 트레이닝 조금 늦었던 것이 또 이런 결과를 났네요. 아, 3U를 한꺼번에 다 잡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예, 힐링 와드 바로 어느 정도 제대로 박혀서 쉴드 해주고, 이게 스테이시 스트랩 같은 경우는 좀 아껴서 써줬으면 분명히 병력상에 있어서 아, 질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3 히어로 체제였고 상대는 히어로 하나였고요. 아, 포도비스트를, 예, 포도비스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 취소를 했죠? 맞다. 아, 이미 개발이 개발 끝난 날 바로 끝났고, 이제 포도비스트를, 예, 좀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타우렌 토템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태. 네, 타우렌 토템에서는 그 타우렌 한 기만 지금 됐죠. 나왔죠, 지금. 그 선수 참 뭐 오거로대 욕심내는 뭐 그런, 와, 정말 정석 플레이라기보다는 정말 뚝심 플레이예요. 뚝심 플레이. 분위기는 초반에 굉장히 봉중 선수가 좋았습니다만은 싹 뒤집어지는데요. 이거 품맨만 계속 나온 거죠. 자, 인구수 56. 품맨이 지금 2일 없단 2일 없단계. 예, 2일 단계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아, 앞마당 키우기 오소서큰. 예, 이제 쓸어요. 자, 뭐 주정규 선수 마음이 급할 게 없어 보이네요. 예, 포탈 타고 돌아왔다가 아, 지금 모습. 뭐 이제 레벨 6 됐으니까 뭐, 예,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죠. 예, 이제 나이트를 생각하는, 예, 예, 지금 나이트의 나이트와 그리폰 체력 올려주는 애니멀 트레이닝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렇죠. 나왔죠. 아, 페록스 하나 페록스 하나 더 늘어납니다. 포메럭이에요. 나 자원 많다는 거죠. 지금 사냥 진짜 뭐 이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인 거 같이, 와. 글쎄요, 근데, 뭐, 일단 봉중 선수가 대공적으로 저 체제 변환하기는 이미 좀 늦었나요? 일단, 뭐, 대공 유닛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죠, 봉중 선수 입장에서. 풋맨, 예, 뭐, 아크메이지와 마운틴킹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까 나이트를 생각하는 것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나이트를 찍어줄 가능성도 크고요. 주정규 선수, 지난주 이중원 선수에게 로템에서 패배할 때와는 완전히 플레이가 달라요. 예. 와.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 같은데 정말 정말 와신 상담. 그 쓸개가 바로 타우렌의 쓸개였군요. 글쎄요, 그런가요? 소쓸개. 예. 네. 예. 일단 그, 예, 만약에 김동준 해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와, 아크메이지가 레벨 7이에요. 와, 지금 마운틴 킹은 레벨 3이고요. 아, 자, 아이템 갖춘 거 보십시오. 예, 니게이션 완두 둘에 지금 스파이크 컬러, 소비 마스크, 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자, 여기서 마주칩니다. 타우렌 나오면 도배스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끊었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플레이는 지금 봉준건 선수 좋긴 하지만. 아, 그냥 빠진. 오, 아크맨! 아. 오, 마운틴 킹이 아크메이지를 안 들어가고 빠졌어요. 예. 예. 생각을 미리 못했던 거죠, 순간적으로. 자, 펄머라이즈가 이제 업이 돼요. 펄머라이즈가 효용을 볼 때 타우렌이 좀 진가를 발휘하는데, 펄머라이즈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 자, 봉준 선수 공격적으로 나가 봅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 상황을 뒤집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타우렌 또 어느 정도 추가됐고, 힐링 하드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추가 명령 나오게 되면 또 오르죠. 자, 아 지금 아 블레이드 마스터 잡히고요. 예, 잡혔어요. 두 번째 전사죠. 역시 풋맨이 예 뭐 가격대 성능이 충분히 좋은 유닛이긴 합니다만 고급 유닛 상대할 땐 약하긴 약하네요. 자, 이제 나이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풋맨 소비했으니까 이거 이제 나이트 썼거든요. 예. 봉준 선수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예, 좀 피가 크진 않았는데요. 봉준구 선수가 이 타이밍에 멀티 하나가 이제 딱 완성돼서 돌아가는 타이밍이 나왔으며 이 게임 다시 또 어떻게 될지 예, 주정비 선수 겁니다. 주정비 선수가 확장 두 군데를 예 확보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게임을 뒤집기란 지금 봉준구 선수 입장에서 힘든 일이겠네요. 자, 다음은 침턴. 블레이드 마스터까지 또 잡혔던 상황이었고 예 블레이드 마스터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좀 보이죠. 레벨이 꽤 높았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병력 뿜어 모았다가 뭐 나이트 하나 던져놓고 매스 텔레포트 예 이런 식의 플레이도 정말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뭐 휴먼을 지금 로스트 템플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뭐 매지컬 유닛이 한 기도 지금 없어요. 예, 온리 배럭 유닛만, 배럭이 4개지 않습니까? 배럭 유닛 가지고만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힘있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업그레이드. 야, 이 나이트가 3위업이죠? 예, 공격력 3단계, 방어력 2단계. 와, 그러면은 네버다이 나이트이겠는데요, 정말. 네. 아머가 10이에요, 10. 영웅보다 더 높습니다. 네. 안 죽죠. 기본 암호가 있는데다가 만약에 그 저게 뭐 크리스트의 그 이너파이어까지 조금 보충이 된다면 완전히 괴물 수준의 어떤 암호를 갖게 되는 나이트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아케인 생텀 자체가 보이지를 않고 예 배럭만 4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확장 기지가 앞마당 그 다음에 11시 그 다음에 6시 아 8시에 앞마당 그렇죠. 예,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6레벨 아이템 레벨 6 아이템을 모두 다 예, 하나 빼고 모두 다 지금 주정규 선수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트 숫자 엄청 쌓여서 벌써 인구수는 70.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로우 업킵을 유지하다가 한번 소모전 있으면 다시 또 베럭스 4개에서 나이트 찍어주고 이런 식의 소모전 해주면 지금 봉중우 선수는 감당이 안 될 상황이거든요. 멀티가 없죠. 아, 이거는... 자, 마주칩니다. 교전이 한번 벌어집니다. 아, 앙크인데요. 뒤에 있는 아이템은 앙크입니다. 자, 스텔 시스템을... 아, 이것도 예 디스텔, 리게이션 완드를 써서 싹 풀어주는 모습이죠. 자, 이거 접전에서 밀리는 것이 과연... 자, 저거 아이템을... 네, 블레이드 마스터 주셨습니다. 오, 앙크를 주셨는데. 아, 예. 아, 매스 텔레포트 빠지는 거죠, 이거는. 자, 두 선수, 아직까지는. 글쎄요, 주정규 예. 선수 앙크는 아까운데요? 예. 그렇죠. 왜 안 주워갔죠? 자, 뭐, 지금. 나이트가 너무 많아요. 예. 어, 이거 길 잘 막아야죠. 주정규 선수 입장에선. 아, 바로 망치 맞고. 나이트 아. 공격력 24에서 44! 아시오 전사! 일단은 같은 수라고 한다면은 조합되는 게 좋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파워랜드 잡혔어요. 파워랜드 포탈업스 파워랜드! 전사입니다. 몰매 맞고 뭐 HP 다는 속도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죠. 자, 파워랜드 칩턴 전사한 다 가운데 타우렌까지도 지금 4개에서 만들어 계속 저... 와 진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주정규 선수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자, 타우렌 하나 쓰러지고요. 타우렌 또 하나 쓰러집니다. 남은 것은 블레이드 마스터 그리고 야, 나이트 너무 많네요. 예. 자, 멀티도 없는 상황에 봉준규 선수예요. 자,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자, 지지선언 봉준규 선수 지지선언. 야. 아, 고개 끄덕여 봅니다. 그래. 나 이제 찾았어. 자신감 찾았어. 이거죠? 이게 주정규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멋지게 게임 운영해주네요. 주정규 예. 선수. 자, 봉준 선수도 깨끗하게 졌다라는 것이 인정한 듯한 표정입니다. 아, 주정규 선수가 이렇게 첫 판을 풀어나간다면 그냥 이기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판은 또 이제 라이벌리가 되겠고 세 번째 판은 예전에 1주차에서 봉준 선수를 패배시켰던 상큼 패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번에 분위기, 이 여세를 아무래도 주정규 선수는 몰아가겠죠. 그렇죠. 네.
자, 일단 경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봉중호 선수가 종족이나 위치, 그리고 초반에 네. 게임 운영 분명히 좋게 시작했습니다. 뭐 일단은 테크트리 올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았고 멀티타이밍도 좋았고 네. 아이템도 뭐 살짝 스틱에 주고요. 충분히 봉중호 선수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주정규 선수 배럭스를 꾸준히 늘리길래 와 최근 경향과는 최근 경향은 네. 매지컬 유닛이 좀 주가 되면서 마운틴킹이 정말 화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플레이가 많은데 정말 품맨과 아크메이지 세상이었어요. 예, 그런 식의 플레이로 나올 것이라는 걸 봉중우 선수도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네. 중요했던 것은 일단은 봉중우 선수는 스피릿 낫지에서 나오게 된 어떤 샤먼이나 닥터 체제를 생각을 했으면 3 스피릿 낫지를 완전히 건설하고 그 이후에 타우렌 토템이나 비스티어를 좀 늦게 가져가는 플레이, 그 자원을 차라리 병력으로 좀 돌리는 플레이를 해보면 어땠을까. 네. 그리고 위치 닥터의 마스터 트레이닝이 약간 늦었다는 것. 마스터 트레이닝이 됐을 때는 이미 트랩에 너무 많은 마나를 써서 힐링 와드가 그 꼽히지 못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안마다 멀티 지역이 밀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만에 주정규 선수의 파워 넘치는 플레이. 예. 정말 감동적인데요, 이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봉준구 선수가 봤단 말이에요. 네. 예. 자, 두 번째 전장으로 꼽힌 것은 라이벌리입니다. 이 두 선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라이벌리입니다. 예, 일단 주정규 선수는 휴먼, 봉중호 선수는 랜덤으로 이 라이벌리에서 그 경기를 가지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뭐 봉중호 선수 일단 오크가 나왔죠. 두 번째 2맵에서도 봉중호 선수 오크가 나오게 되길 좀 바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봉중호 선수는 자신의 나이트 헬프가 좀 약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오크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경기와는 달리 와이번 체제를 생각할 것으로 좀 그 예상이 되고요. 예. 뭐 언데드는 봉중호 선수 워낙에 또 자유로운 플레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또 예측 불가. 뭐 휴먼이 나오게 된다면 주정규 선수가 뭐 이전의 전적도 있고 같은 종족 싸움은 아무래도 온리 유저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주정규 선수의 우세가 살짝 점쳐지고요. 이 선수들 모두 이 맵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사냥 경로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봉중우 선수의 종족과 초반에 맞먹는 체제, 그것에 대응하는 주정규 선수의 플레이, 그것이 완전히 포인트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정규 선수 드디어 대오크를 상대로 이제 공식전 경기에서 1승을 거두는데 그것이 또 하필이면 봉준구 선수의 랜덤 오크입니다. 네. 자, 봉준구 선수 16강 경기에서도 악몽이 되살아날 것인지요. 자, 오전 3선승전 펼쳐지는 경기에서 2차전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통 두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채팅을 이렇게 하는데 전혀 재미는 그냥 한 번 울기만 했어요. 공중호 선수 채팅으로. 네.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채팅이 없었고 아까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던 통계를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주정규 선수가 했기 때문에 공중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쯤은 아마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어떤 정족이 나오느냐를 봐야겠죠. 예. 자, 주정규 선수 자신감 찾은 표정인데요. 지금 표정을 봐서는 어떤 종종이 나오든 상관없다. 그냥 내 식대로 플레이 할래. 뭐 이런 그 생각인 것 같죠. 예. 자,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차전 경기 라이벌리에서 펼쳐진다. 봉준구 선수, 주정규 선수 현재 세트 스코어 1-0으로 주정규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봉준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는 16강 승자조와 패자조를 가르는 상황에서 만나서 주정규 선수가 봉준구 를 패자조로 내려가는 바가 있습니다. 자, 대각선인데 일단은 이것은 나이트 헬프죠. 바로 봉준구 선수입니다. 한시 쪽에 휴먼, 네, 뚝심 포맨 주정규 선수의 진영이 되겠고요. 자, 봉준구 선수는 지금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랜덤 플레이를 좀 평가를 할 때 난 나이트 헬프 나오면 타종족 상대하는 게 참 힘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나이트 헬프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를 좀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봉중호 선수보다는 주정규 선수가 좀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하지만 또 통계적인 수치가 1차전 때 바로 앞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 네, 전혀 빗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나이트 헬프로 플레이를 했을 때 대휴먼전에서의 승률은 61% 정도가 되겠고요. 봉준구 선수는요. 예.
그리고 나이트 엘프를 상대로 한 휴먼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그러니까 휴먼으로 나이트 엘프를 상대를 했을 때 84%의 승률을 보이는 것은 주주 주정규 선수의 그렇죠. 퍼센티지입니다. 예, 승률이 일단은 아 홍준구 선수 이거 인스네 이거는 정말 한 칸 앞에 진 거야. 한 칸 앞에 홍준구 선수의 표정이 말린다라는 표정이죠. 딱 한 칸 앞에 지은 거거든요. 저 위치에 저거보다 조금 더 나갔다가 바로 크립들이 반응하고 역시 나이트 엘프 건물 짓는 거 욕심내면 안 돼요. 하하. 건물 조금 더 가까이 지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되면 지금 자원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자, 뭐 1차전도 처음에는 주정규 선수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가 네. 예, 뒤집어졌죠. 네. 뭐 경기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그 주정규 선수만큼 그 어떻게 보면 주정규 선수보다 봉준구 선수의 그 노련함이 조금 더 높이 평가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네. 일단은 뭐 봉준구 선수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뭐 헤쳐나갈 만큼의 그런 그 노련함을 갖추고 있는 선수니까요. 엔션터보 아직 완성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그냥 문에 먹고 싸우면서 엔션터보 완성되면 바로 일어나서 크리스탄에 있어서 지원 활용 역할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일어나야죠. 와, 일어나지. 예, 아, 이건 또 사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실수인데요.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던 크립이 또 도망을 갔기 때문에 지금 데몬헌터 체력 거의 바닥일 거예요. 네, 데몬헌터 많이 맞았죠. 무렐도 멀리 있어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도망가요, 그렇게 또. 아, 봉중 선수. 아, 봉중 선수 플레이하면 조금 짜증나겠는데요. 자신이 늘상 해오던 플레이를, 예, 자꾸 뭐 실수하는 듯한 기분이 또 들고. 그렇지요. 랜덤을 플레이했을 때 가장 또 자신이 없다라고 자신이 생각을 하는 나이트 헬프로서 계속 이렇게 조금 말리는 듯한 예,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 참,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반 이후에도 참, 예, 주정규 선수의 그런 뚝심에 많이 고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조금 자신의 생각대로 경기가 풀려나가자. 아무래도 1차전 때 주정규 선수의 그 풋맨에 당했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제 생각이네요. 그리고 지금 봉준구 선수가 3 오브 에이지 업도 너무 늦었고 지금 멀티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요. 초반에 뭐 엔션트 오브 한번 깨지기도 했고요. 사냥도 매끄럽지 못했고요. 정말 뭐 봉준구 선수 입장에서는 참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 운영 안 되는데요. 참 매끄럽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주정규 선수는 벌써 지금 예, 어느 정도 사냥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럼 이제 레벨 2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봉준구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 사냥에 동참을 할 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주정규 선수는 태클들이 확보해 놓고 네. 공격을 태세를 자신 이제 확장하면서 공격을 태세를 거의 갖추게 될 그럴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냥을 하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경험치 책이라도 좀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주정규 선수가 이미 또 경험치 책을 노린 플레이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네. 정말 뭐 그리고 지금 분명히 센터 어딘가에 사냥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봉준구 선수의 데몬헌터는 방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자, 리빌 딱 한번 예. 해보고요. 찍어봤어요. 아마 이 라이벌리에서는 뭐 예, 나이트 엘프 지금 나이트 엘프로 앞마당 확장하는 것까지 이미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레이터만한 포션이 나왔어요. 예. 마운팅이 나왔을 때 주면 정말 세지죠. 레니오베스. 자, 주정규 선수 병력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냥을 해주고 있는 마운틴 킹 이제 생산 들어갔죠 벌써. 그렇죠. 자, 첫 경기를 내준 상태의 봉준규 선수 두 번째 경기 마저 내주는 물론 뭐 섣부른 얘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그렇다면은 사실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확실히 그렇죠. 페이스를 잃는다는 건 그거죠. 게이머들 간의 경기에서 정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실력 차이보다는 지금 심리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예, 라이벌리 다음에는 또 트랑킬 패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 차에서 한번 패배를 했었던 그런 맵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야. 지금 저런 플레이도 그렇고요. 아, 포디 걸렸어요, 지금. 예, 저 대목선은 잡기는 힘들겠는데, 예, 저런 것은 지금 공중에 선수가 플레이 잘해준 겁니다. 예. 예, 일단, 저렇게 우물주의만 계속 돌면, 풋맨 피해가 늘을 수 밖에 없죠. 자, 피해가 이제 풋맨들이 센터 지역을. 아, 키퍼. 바로 좋게 합니다. 컨디션 키퍼. 야, 이거 플레이 좋은데요? 아, 그런데 지금 인탱글링 로츠를 사용을 하니까 바로 풋맨 하나 먹었죠. 스텔완드를 써서 풀어주는 모습이고요. 아, 또 풀렸고요. 아, 그런데 이건 풋맨 다 잃었어요. 주정규 선수 왜 무리를 했죠? 글쎄요, 이거 풋맨으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풋맨을. 그렇죠, 첫 번째 경기의 여파인가 이것도? 이거 빠질 때가 됐는데 싶었는데 안 빠졌거든요. 또! 굳이 저렇게 잡는데 힘들 거 알면서 저렇게 예 풋맨을 많이 잃을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풋맨 소비하고 다른 유닛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예 사냥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상태에서의 풋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유닛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어가 지어졌으니까 예 드라이어드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초반에 그렇게 주정규 선수가 유리하게 게임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 이제. 예. 풋맨, 그렇게 뭐 한 6, 7기 정도 되어 보이던 그 풋맨들 모두 전멸했고, 그동안 사냥 못했고. 예. 어차피 나이트 F는 멀티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사냥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욕심. 아, 사냥보다는 예. 견제가 목적이죠. 아, 이거는. 주정규 선수 멀티도 없고요. 네. 이제 비전 다 움직이는데요. 그렇지요. 타운홀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나 자신감이 좀, 충만해서 그랬는지. 일단은 센터에서의 그, 파운틴 오브 헬스를 주위를 돌면서 싸웠던 것은 실수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풋맨만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주정규 선수는 이제는 계속 그, 자신의 남은 지역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남은 지역을 지금 사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이제는 좀, 아예 그 풋맨 숫자로 가득 찼었던 그 인구수를 매지컬 유닛으로 채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중구 선수는 이제 나머지 지역, 자신의 인근 지역 사냥하면서, 예, 주정규 선수의 이제 사냥을 조금 이제 앞마당 확장 기지라든가, 주정규 선수의 주력 부대를 이제 드라이어드나 이런 유닛으로 쫓아다니면서 조금 없애주는 플레이를 하겠죠. 풋맨은 한 기밖에 안 보이죠. 경기 양상 이번엔 지켜봐야겠는데요. 레벨 6 아이템 레드 드레이크 에그 저건 그다지 좋진 않아요. 나이트 F에겐 더더욱. 자, 에인션트 오브 윈드입니다. 이번에는 트리 오브 이터니티가 저렇게 또 빨리 들어갔고요. 초반에 봉중 선수의 실수를 주정규 선수의 자신의 실수로 좀 만회가 돼버리는. 뭐 주정규 선수 입장에서는 봉중구 선수가 실수했다는 걸 알 리가 없어요. 일단은 참 역시 초고수 게이머들 간의 경기는 확실히 실수 한 번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케인 생텀 셋이죠. 3 아케인 생텀. 그러면은 이제는 뭐 풋맨 말고 마법 유닛. 예, 매지컬 유닛. 아까 첫 번째 경기와는 전혀 상반된 스타일의 어떤 휴먼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될 것 같네요. 저것이 이제 센터에서 풋맨을 전부 다 소비를 시켰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자신이 이 라이벌리라는 맵에서 연습을 했을 때 아무래도 풋맨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예, 매지컬 위주의 플레이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일단 뭐 주정규 선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계속 이제 오버로도 지금 잡으러 갔죠. 네. 자, 본진에서는 아, 지금 키메라 예. 한 기 정도 생산해 주면서 키메라 루스트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자신감을 예, 지금 주정규 선수 앞마당 멀티 지역 저 지역 무책이겠는데요. 예. 타타곤 돌아와도 병력상에서 그다지 지켜낼 만한 병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힐링 와드를 주셨네요. 예, 오버로드를 잡기는 잡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매지컬 유닛들이 지금 예 같이 이동을 했었어요. 아, 이거
랠리를 그렇게 지정해 놨기 때문에 나오는 시스죠. 프리스트. 아, 이제 하나하나가 아까울 때입니다, 주정규 선수. 아, 저 레드드레이크는 계속해서? 예. 지금 드라이어드, 그리고 드리더버 클로. 뭐, 크로우폼으로 변한 드리더버 더 탈런. 뭐 그런 것들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3단계까지 눌러주고 있거든요. 네. 드라이어드 업그레이드가 충실하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원력을 바탕으로 한 봉중우 선수의 뚝심에 주정규 선수가 뚝심으로 뚝심에 밀려버리는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조합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 봉중우 선수의 조합이 드라이어드에서 지금 뭐 클러도 나올 수 있고 키메라까지 키메라까지 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 주정규 선수 이제 오거로드 그래도 오거로드 양쪽에 있는 거 두 군데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닛에 있어서는 극심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자원이 멀티 상황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합상에서도 어느 정도 봉중구 선수가 더 좀 더 다양해질 여지가 많죠. 지금 3 아케인 생텀. 그런데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인데요. 세 번째 유럽까지 나왔습니다. 네. 매지컬 유닛이 이렇게 숫자가 제법 갖춰졌으면 예, 그리고 또, 앞마당 멀티 지역에 피전트 말고, 뭐, 타운홀은 살아있었다면, 이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봉중구 선수, 결국엔 주정규 선수에게 그 페이스를 끌어왔던 걸 다시 내주게 돼서 비등비등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네. 피스 업그레이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두 프리스트와 뭐, 소설리스트, 두 매지컬 유닛이 마스터 업그레이드 끝나면, 그야말로 병력에서의 어떤 열쇠가 우세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러기 전에 봉중구 선수는 꾸준히 지금 주정규 선수의 확장 기지에 견제하는 그런 플레이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너무 사냥만 해요 나이트 엘프가. 네. 어느 정도 병력 확충하는 데 있어서 자신도 지금 조합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냥할 곳은 없거든요. 시계 방향으로도 거의 다 돌고 있는 상태인데. 예. 아크메이지와 마운트 킹이 이미 레벨이 또 충분히 갖춰졌고요. 5 정도 됐죠. 예. 자, 데몬 헌터는 레벨이, 예, 아크메즈 레벨 5였었고요. 예. 마운틱의 레벨 3. 3. 예, 3. 5-3이면 정말 딱, 뭐, 한번 정말 나이트 헬프하고는 정면 승부에도 밀리지 않을 만한 그런 레벨이거든요. 데몬 헌터 4, 뭐, 키퍼 3. 예, 프리스트 오브 더 문은 레벨 1. 그렇지만 지금 메디컬 유닛. 숫자 지금 벌써 60대 가까이 됐어요. 네. 주정규 선수도 이제 57 정도의 인구수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만날 때쯤에는 이 웬디고들은 전부 다 잡혔겠는데요. 또 레드드레이크가 나왔습니다. 본진 지역에서 마스터업을 눌러주고 있나요? 어, 그렇죠. 이거는 키퍼는 아, 잡히겠는데요. 자, 키퍼 느려진 상태. 키퍼 잡혀요. 레벨 3짜리 예. 키퍼가 아, 스크롤과 포션을 기적적으로 쓰면서 살아났는데 이렇게 되면 아, 마운틴킹 아 이렇게 되면 마운틴킹 오히려 빠져주는 게 좋죠. 예, 맞습니다. 힐링 와드 뒤쪽에 박혀 있습니다. 아 그런데 키퍼가 잡혔고요. 잡혀버렸네요. 이건 잡고 갈 생각이었다기보다는 마운틴킹이나 뭐 그런 상황에서 뭐 바로 그 리스토레이션 포션 사용하면서 병력의 피해가 좀 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빠졌던 것 같은데 확실히 딱 좋게 됐네요. 네. 자 건물 걸어갑니다. 블랙스미스 짓다가 취소하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아 팜을 짓네요. 지금 프리스트와 소설리스트 마스터 트레이닝이 끝났나요? 프리스트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소설리스트 예, 마스터 데미지 좋죠. 13에서 22. 프리스트 마스터. 프리스트 와 마스터. 이거는 그 자원도 뭐 주정규 선수 자원도 괜찮습니다. 사냥을 역시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1300, 400대의 자원을 보여주고 있었고 봉중구 선수는 지금 현재 예 병력을 보충하는 시기라 가지고 자원이 180대, 190대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봉중구 선수 나이트엘프는 사실 사냥의 종족이 아니죠. 초반부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견제를 해주면서 좀 싸움을 걸면서 상대방의 만봉 플레이를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정석인데 결국엔 주정규 선수 품맥 그렇게 낭비하고도 이렇게까지 게임 페이스가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이처스 블레싱 업도 안 된 지금 프로텍터고요 또. 자 그나마 그것도 깨버립니다 주정규 선수. 매지컬 유닛 예 견제에 너무나도 지금 소홀한 모습이었어요. 예 봉중구 선수의 플레이 자체는요. 매지컬 유닛 70 이상 갖춰지면 사실상. 그 나이트헬프 입장에서는 건물밖에 해답이 없어요. 네, 드라이브가 이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네. 이렇게 일단 양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저
자, 주정규 선수의 매직 유닛에 의해서 지금 봉준구 선수가 좋았던 분위기 다시 또, 예, 주정규 선수에게 좋게 넘어가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일단 그렇죠. 주정규 선수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확장할 곳 한 군데를 더 물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센터 쪽으로 지금, 예, 서로 간의 병력들이 몰려지고 자, 있거든요. 자, 선수리스 또 양 만들고 양 만들고요. 다시 풀고요. 양 만들고 풀고 만들고 풀고. 예, 양 됐다. 지금 양이 키베라가 양 됐다. 아, 근데 이건 진영 자체가 너무 지금 봉준구 선수가 좋거든요.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죠. 주정규 선수 한번 빠져주는 게 좋아요. 어, 마운트 킹 잡혀. 아, 마운트 킹. 와, 이건 진짜 큰데요. 앙커블 인카네이션도 없었고 마나 포션 두 개나 가진 상황이었는데 아 이거 주정규 선수 한번 빠져줬다가 좀 들어왔다면은 예 정비해주고 나서 싸웠어도 전혀 부족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만큼 매지컬 유닛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정규 선수 주정규 선수 결정적인 실수를 두 번이나 해버리네요. 파운틴 오브 헬스를 등 쪽에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만난 그런 상태 그리고 자신의 진영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 한번 빠져주는 플레이가 접어주는 플레이도 네 필요했을 듯한데 그런 점이 아 인구 쏙 줄었어요. 아 이거 확장도 없어요. 지금 주정규 선수가 만약에 예, 아까 그 오거로드를 사냥했던 지역에서 확장을 성공을 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실수가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곳에 확장 기지도 없는 그런 상태죠. 예, 그리고 6시 지역에 봉준구 선수로 확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위습을 딱 넣는 모습이고요. 아크메이지, 아, 마운틴 킹이 레벨이 4였는데 무려 4짜리 마운틴 킹이 마나 쿠션 두 개를 든 상태에서 전사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문제죠. 주정규 선수 이제 마운틴 킹 절반 정도 생산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봉준구 선수는 어떠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맨이에요. 예. 지금 흔히 동물농장이라고 불리는 키메라, 뭐 드리더보다 클로, 드라이어드 공격력 업그레이드 3단계거든요. 아 이거 설정한데요. 이거는 예, 하늘의 키메라가 자크메지까지도 전사를 합니다. 주정규 선수 지지 지지선은 주정규 선수 1대1 만드는 봉준구 선수입니다. 이 봉준구 선수 저력 있어요. 예, 저력 있고 예측 빗나가는데 아주 선수네요. 오크 나왔을 때는요 주정규 선수 오크 야 못 이긴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오크 이긴 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정규 선수가 확 이겨버리고요. 두 번째 나이트엘프 나왔을 때는 아 봉준구 선수 나이트엘프 잘 못한다 예,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역시 큰 대회 큰 무대에서 저력을 그대로 발휘해주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주정규 선수가 1경기 때 그 톡심 풀맨으로 얻었던 자신감이 톡심으로 다시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됐죠.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라이벌리에서 그러니까 절대 빼지 않는 플레이 물론 예 그 주정규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그 배짱 있는 그 휴먼 그다음에 파워 예. 휴먼 이런 그 애칭이 붙었던 계기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전장에서 자신이 조금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그 컨트롤로 극복해내면서 결국 예. 예 센터 싸움에서 이기는 뭐 이런 모습 때문에 주정규 선수의 이미지가 그렇게 딱 굳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플레이가 여러 번 실수로서 작용을 하면서 예. 봉준구 선수의 승리로 이번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좀 고집이었죠. 네. 자, 오전 3선승제의 경기에서 2차전까지 끝났습니다. 1대1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경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따라서 탈락이냐 진출이냐